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바로 그 서른의 군인들이 애인보다 더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그 황금마차.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아요, 맞아. 황금마차라고 하면요, 어머니, 군인들이 좋아하는 초코파이, 바나나, 건빵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황금마차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생활개선회에서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무농약 농산물을 파는 황금마차네요? 네, 네. 아, 황금마차라고 하니까 전방에서 군 생활했던 분들은 아마 아련하실 겁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동 PX 앞에서 사 먹던 초코 과자며 사회에서 즐겨 먹던 달콤한 과자들까지 군인들의 얇은 지갑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와, 정말 저날만 기다리겠네요. 네. 이 부녀 회원들의 황금마차란 이름 역시 최전방 이동 PX에서 가져온 거라고 하네요. 네. 아, 잘 지으셨어요. 5대살까지. 아, 진짜 푸짐해요. 어디서 못지 않게 예, 예. 최고입니다. 그러네가. 그럼 5대살. 우리 자랑이 끝나지 않을 만큼 푸짐해요, 여기. 네. 무엇보다 이 황금마차엔 회원들이 직접 농사지은 싱싱한 채소들이며 특산품이 가득하다는 건데요. 도시 시골 할 것 없이 황금마차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철원의 여장부들입니다. 네. 꽤 많으시네요. 여러 명이세요. 한춘자 회장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회원들이 똥돌을 묻지 황금마차는 철원군이 국비를 받아 2012년부터 시작한 이동 장터인데요. 철원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판매하는 방식 덕분에 특히 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아유, 우리 어머니들. KBS